사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뇌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주제로 이상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상환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안 가리는 위치를 잘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기술을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과 궁극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을 좀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해해보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데도 관심이 있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이제 사람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AI 관련된 또는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을 저희가 좀 상상해 보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만드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순서는 저희가 뭐 배경, 그다음에 특징, 효과 뭐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중간에 뭐 기술의 특징 이런 부분들은 뭐 솔직히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는 사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저희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기술의 개념이 뭐고 큰 그림이 뭐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기술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딥러닝 뭐 AI 이러면 물체인식도 사람처럼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둑도 뭐 이세돌하고 대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바둑도 사람보다 잘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지금 뭐 강학습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잘 튜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리고 로봇들을 봐도 인공지능 뭐 스마트 로봇 같은 것들이 물건을 집어달라 그럼 사람처럼 집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마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희와 비슷하게 행동하니까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쭉 연구를 해온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비록 간단한 상황에서는 많은 상황에서는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밑에는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이 서로 마치 동상이몽처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로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차이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자세한 얘기는 요 오른쪽에 책에 적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책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알파오 같은 것만 봐도 저희가 그 요 가운데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면 이렇게 올라가죠 뭐가 예. 점점 더 잘합니다. 예. 근데 사람한테 그냥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저 여기 화면에 있는 저 비디오 게임 오래된 비디오 게임을 해보라라고 시키면 몇 번만 해보고 저기 빨간색 별표가 사람인데요 몇 번만 해보고 금방 잘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다른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다르냐?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 뭐 목적 기반 학습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파고한테 저희가 알파고는 비록 못 이기지만 지금 뭐 알파고 강학습 알고리즘 못 이기지만 알파고 말고 이 사람한테 이제 많이 이겼으니까 이제 좀 져줘라 아니면 기분에 맞춰줘라. 아니면 오랫동안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게임을 오래 끌고 가봐라. 목적을 살짝 다른 목적을 주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희가 목적 함수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냥 내가 알파고보다 비록 지지만 목적을 다른 목적에 맞춰서 게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은 또 직관도 있고 물리적인 직관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꿰뚫는 직관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메타인지 기술입니다. 메타인지는 사람이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다, 공부한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은 비록
정답은 보니까 한 70,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인지하실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 부분은 내가 확실히 자신 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신 있는 거는 빼고 이제 아직은 조금 찝찝한 부분들을 더 반복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그리고 제가 뭘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잘 맞춰주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크게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뭐 피험자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런 고위 수준의 지능을 많이 쓰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마치 게임 환경인데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피험자 모집해서 이 사람한테 게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열심히 쓰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과적합이나 과수적합 없이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기술이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기술 중에 첫 번째 꼭지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사람의 문제 해결 과정을 말해주는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이 사람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보시는 두 번째 꼭지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학습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추론과 같은 이런 능력들을 정밀하게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까 목적 기반 잠깐 말씀드렸죠. 목적을 바꿨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도 프로파일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 뭐 메타인지에 관련된 학습 능력 그 다음 정신질환에 관련된 그런 또 독특한 어떤 행동 패턴들도 저희가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특허 기술들을 저희가 쭉 만들어 왔고요. 여기에는 뭐 수식적으로 그냥 간단히 데이터로부터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간단한 기술도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피팅을 한 다음에 파라메터 형태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고위 수준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데이터를 모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희가 그 사람이 문제 푸는 과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형태로 피팅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는 Human RL이라고 적어놓은 빨간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말하자면 가상의 피험자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피험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찔러보는 거죠. 뭐 이렇게도 이런 상황에도 나보고 저런 상황에도 나보고 아니면 이 피험자를 가상의 피험자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세 번째 꼭지인 인간 AI 정렬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그나마 흉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저희가 인지해서 그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의 특징을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뭐 그냥 참고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금 네 가지 꼭지로 말씀드린 그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요. 제가 예시만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를 모을 때 사람이 문제 푸는 거는 사람한테 뭐 100시간, 뭐 1000시간, 며칠 동안 하라고 저희가 혹사할 수는 없거든요. 데이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과소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특허 기술들은 그런 두 가지 방식, 과소적합이나 과적합 없이 안정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데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지향적인 사람 습관적인 사람, 나는 뭐 자동적으로 착착착 프로토콜 따라서 빨리 하겠다 그런 거 프로파일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현재 내가 리포트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이 불확실성을 시간이 다 돼가네. 불확실성은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과정도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렬 기술은 아까 간단히 소개드렸다시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동작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생각하는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있을 때 어디다 쓸 거냐? 사람과 AI가 소통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스마트 교육.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 내가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 짜주는 그런 쪽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핀테크 같은 거 보면 역시 사람의 의사결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꽂힌 주식 종목만 계속 파는 사람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성향을 프로파일링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상품을 저희가 제안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컨텍스트라면 이 사람이 중독 같은 걸 디텍션할 수도 있고, 몰입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좀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게임의 컨텍스트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광고를 보고 광고랑 상관없이 내가 맨날 사는 것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의사결정을 하는 전략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비딩 같은 것들도 저희가 여기에 개인 사용자의 성향에 맞춰서 프로파일링 기반으로 역시 앞으로 차세대에는 그렇게 나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신질환 관련된 의사결정이 관련된 컨텍스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질환 쪽에도 많이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응용 분야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좀 더 관심을 아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쪽으로 연구 투자가 좀 시급하긴 한데, 외국에 보면은 뭐 유수주 연구기관들, 뭐 구글이나 딥마인드나 뭐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특히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의 종단점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과 아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마치 마음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관련된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와 워낙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선두주자로서 하고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뉴로몰픽 같은 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시장도 이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뭐 핀테크 시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교육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AI, 휴먼과 인터랙션하는 AI에 관련된 이런 시장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구실 수준에서 이런 특허 기술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들과 실제 저희가 생각 지금 그리고 있는 응용 분야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019년에는 카이스트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팀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조의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술들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기술 개발의 개념이라든지 현재 개발 중인 기술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공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술 설명회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관련된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 20가지 특허 기술들 중에 이제 특별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술사업화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제가 이제 최대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